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참 이름이 이쁘다, 그죠? 네, 참 좋습니다. 자주 뵈니까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거의 다 아는데 또 왔냐? 참 저도 참 부담스러워요. 뭐 제가 이제 제일 최장으로 많이 이렇게 간 집회가 이태희 목사님이 그 이제 계시는 그 수동 기도원, 마석 수동 기도원 아시죠? 조금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분 교회에 또 두세 번, 또 마석 수동 기도원에도 너댓 번 그렇게 불려갔습니다. 가니까 갈 때마다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설교자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또 풀어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간증을 하니까 뻔한 간증에 미션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곱 번째인가 가서는 제가 도저히 이제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매일 그 성도들이 오는 분들 벌써 눈 낯이 다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날은 제 어깨 너머 좀 들다 보고 귀등으로 듣고 조금 어설프게 들었던 다양한 이제 것들을 좀 재밌게 엮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하니까 다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저를 이제 아우처럼 늘 챙겨주는 분입니다. 제 어깨 동무를 하시더라고요. 박장로, 예, 은혜 받았어 이래요. 아멘 이랬죠. 탁월해. 예, 그 웬만한 목사님들도 참 보기 어려울 정도의 깊이로 아주 멋지게 역사관 탁월해 정말 멋져 이래요. 할렐루야 이랬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근데 말이야 앞으로는 그 껌 씹는 소리 하지 마. 갑자기 껌 씹는 소리를 해요. 설교하고 왔는데 왜 못 알아들었어? 앞으로는 개 껌 씹는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 이런 말씀 하시오.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그래 하시는 거냐. 욕이 아니고 탁월해 인정해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데 그거는 목사가 할 소리지. 당신이 할 소리가 아니야. 당신은 장로 아니야. 장로 목사를 구별하는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장로로 세우시고 당신한테 준 그 많은 교도소 이야기 당신은 죽어라 사나 도둑놈 이야기만 해야 돼. 그는 예, 그 사형장 도둑놈 청송감호소 죄수들 그거 이야기하라고 당신을 그 세웠는데 뭔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뭐가 히브리어 어떻고 헬라가 어떻고 나발나발 하고 있어. 그 제가 저를 너무 애끼시니까 이제 형님 같은 분이니까 그 질책을 듣는 순간에 제가 그랬죠. 예,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여기 벌써 여섯 일곱 번째 와가지고 뭘 할 말이 있습니까? 다 미쳐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대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도 성령께서 그때그때 다르게 역사하셔. 당신 보고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야. 늘 하던 그 이야기지만 그날 그 시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도들이 각각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말고 끊임없이 교도소 도둑놈 이야기만 해.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 이후로 제가요 진짜 정신 차리고 끔씹는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면서 좀 껌을 씹어볼까라고 뭔데 요 계단 내려오는 순간에 아이고 껌 씹으면 안 된다. 절대 오늘도 알든 모르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박효진 장로님 왔다 가보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안 가 그래요. 왜? 유튜브 다 들었어. 테이프 다 들었어. 다 들었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들어도 라이브하고는 또 다릅니다. 라이브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저도 집회를 많이 참석해 옵니다만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가서 그날 그 상황 속에 이 공기의 흐름 속에 주고받은 눈빛 속에 그때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게 갑자기 원래 3월 29일 날 목사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장로님 3월 1일 날 오셔야 되겠습니다. 독립만세 부를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도 부랴부랴 부작 저는 뭐 이 목사님 오라면 막 자다가도 와야 됩니다. 뭐 이상 그 돼버렸어요. 뭐 내가 코 걸린 것도 없는데 됐어요. 영적인 코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고 보니까 저는 걱정했거든요. 오늘 3일절 쉬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독립만세 부르고 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어이구 외로워 웬일입니까?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물론 1반, 2반, 3반 3반이 조금 출석률이 좀 저조합니다. 1반, 2반 꽉 차고 3반 약간 듬성듬성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가 이 밤에 기도하는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아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만은 갑자기 왜 식어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끝까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예. 먼저 한번 성경 읽고 합시다. 짧게, 예, 짧게.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 일생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제 평생의 감사의 말씀이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천국 가서도 기쁘고 감사해야 될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고전 3장 16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참 오랜만에 이 간증을 합니다. 뭐 간증거리 좀 많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진짜 잊어버렸던 내 기억 속에도 좀 멀리 갔던 간증을 오늘 새누리교회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준비하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가슴이 뜨뜻해지고 감사가 있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말씀으로 새 생명 얻었는데 이 말씀을 참 멀리 가 있었구나라는 어떤 자책도 들더라고요. 오늘 귀하고 귀한 이 밤에 같이 모였으니까 간증은 그렇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인데 간증은 절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간증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진리고 이 간증은 어떤 뛰어난 간증이라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한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어떤 한 개인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 안에서 살아온 사역과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릅니다. 사람마다, 개성마다, 인격마다, 신앙의 어떤 수준마다 전부 차이가 다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증은 언제든지 들을 때마다 참고사항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듣되 중심은 그날 그 간증을 주도하시는 말씀 안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직도 아멘이 이래가지고는 전혀 뭔가 안 돼요. 뭔가 임팩이 안 돼요. 임팩이. 이 아멘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멘이 강력하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통로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입니까? 성경 말씀에도 이러시기를 예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모든 것이 예만 되었고 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만 잘하면요 여러 가지 양수겹장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너무 또 너무 남발돼도 문제입니다. 어떤 데 가면요, 어떤 모임에 가면은 남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집회를 못 합니다. 입만 띄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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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거 아주 공회 수준이지 그죠? 헷갈려요. 또 너무 또 안 해도 문제예요. 너무 안 해도요. 어떤 또 우리 보수, 저도 이제 합동체계 장로입니다만은 보수 교단에 이렇게 가면 아직도 이 아멘이 안 나와. 가만, 주직원도 조용하다가 누가 옆에서 아멘 가만 쳐다보긴 하고. 아멘 한 사람은 뭐 죄진 것처럼 쑥스럽게 이렇게,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참,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참 경건한 교회고 저도 뭐 거기서 자랐으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성령님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제 우리말로 불바다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달라집니다.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가슴이 뜨거워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끝났죠. 끝나고 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기도하려는데 조용해. 보니까 전부 다
묵상기도 입으로 저도 이제 집사니까 처음엔 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1분도 안 돼가지고 안 되게 속이 터져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여, 주여 몇 번 해봐야 괜찮아. 그때부터 주여, 주여 하고는 이제 막 통성기가 나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막 고함적이네. 갑자기 땡땡 절제합시다.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저도 쑥 들어갔죠. 그때부터 기도 미치겠어요. 터질 때 이제 아예 새벽기도 빨리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냉랭했던 우리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 성령님의 불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얼마 안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온 교회가 그 찬양 옛날에는요 우리 저 젊은 청년들이 기타 들고 들어왔다가 장모님한테 마 죽을 뻔했어요. 어디 경건한 교회에 서양 기타를 들고 들어온다고. 피아노도 없으니까 풍금. 풍금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랬던 냉랭했던 교회가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얼마 가지 않아 신디, 봉고, 뭐 쫙 깔고 와장창창 막 불로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아멘이 참 아직도 센스가 늦어요. 그죠? 하나님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너무 놀라워요. 제 가까운 친척 중에 네,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말은 내가 몇 천만 아면 아주 가까운. 근데 이 목사님이요? 골 때리는 목사님이에요. 성령님 역사가 없대. 끝났대. 그건 이미 사도시대에 끝났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말씀 배우고, 그저, 하나님 은혜대로, 경건하게 살고, 삶의 이야기지,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진짜 내 피통 터진다. 목사님도 불쌍하지만,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불쌍해 못 살겠다. 저보게요. 아, 형님은, 어떻게 그, 합동측 장로가 돼가지고, 신비주의요. 성령의 역사가 어딨어요? 제가 막 방언기도 하죠. 마귀래, 마귀 방언이래. 와,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절대 만나면 이런 문제로 싸우지 말자. 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 우리 같은 동기 간에, 우리, 정만 깨지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말자고 끝났죠.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김천에 있는, 조그만한,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요. 또 그 꼴에. 교수야, 교수. 하나님 없다 하는 교수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없다는 그런 교수요. 근데 그 교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옛날 그 현대에서 나온, 예? 예, 엑셀. 조그만 엑셀 승용차. 이제 그 꼬물 다 된 걸 몰고 다녀서 돈이 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오는데 꼬박 잠이 든 거예요. 너무 졸리니까. 꼬박 졸다가, 안 된다. 좀 어디 갓길 쓰는 거 잘까 하다가 깜빡하다가 눈을 뜨는데 앞에 있는 큰 가로수하고 정면 충돌이에요. 그냥 받기 직전에 가로수하고 받으면 즉사입니다. 즉사. 왜냐하면 엔진룸이 튀어 들어오니까 핸들이 그냥 쳐버리니까 즉사예요. 에어백도 없죠. 그때는요. 확 하는 순간에 죽었다 싶으니까 자기도 몰래 급하니까 주여! 그래도 꼴에 주여는 불렀어요. 주여! 하는데 그 주여하는 짧은 순간 그게 0.0001초의 찰나지요. 그 찰나에 눈이 떠진 거예요. 슬로우 모션처럼 0.1초가 천천히 흘러가듯이 그런 슬로우 모션처럼 그 거대한 천사가 뒤에서 자기 가슴과 목을 머리를 딱 껴안고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바로 운전석과 자기 사이에 딱 하나 두 천사가 앞과 뒤에서 딱 있는 거 본 거예요. 그죠? 너무나 명확히 보는 순간에 꽝 해버린 거예요. 꽝. 아주 졸도해버렸죠. 죽은 거죠, 뭐. 그, 이제, 얼마나 지난 뒤에 이 목사님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웽, 뭐, 지나간 차들 대놓고, 왜? 엑셀 차가 앞뒤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요. 웬만한 충돌은 붙어버리죠. 완전히 일자로 붙어서 쭉. 그 이제 양쪽 앞뒤에 지나가는 트럭들 세워가지고 이제 체인 걸어가지고 붕붕붕붕 땡기면서 이제 차를 펴는 거예요. 왜? 시체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땡겨가지고 문짝을 뜯고 안에 있는 시체를 끄집어냈어. 근데 끄집어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친 데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 피 하나 안 나고 깔끔하게. 이거는요, 종이 계란을 넣어놔도 다 박살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놀란 거는 그 구조대들이 뭐 깜짝 놀랬고, 더 놀란 거는 자신이에요. 차 보니까 붙었던 걸 끄집어내 겨우 펴냈는데 그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박테리아도 압사해야 될 상황이에요. 박테리아나 미생물도 압사해야 될 상황에 멀쩡히 툭튀 나오니까 전부 다가 기절초풍이죠. 이분이 바로 거기서 차를 보고 자기가 봤던 과상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거기서 주여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가요. 그 사고 현장에서 피눈물로 주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성령 역사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팍! 사람들한테 맛이 갔다냐 가지고.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은 지금도 불목사입니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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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불러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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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마주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모르니까 밖에서 엉뚱한 소리 막 합니다. 엉뚱한 소리.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제 인생을 바꾸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이 말씀과 함께 오늘 3.1절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의 그 기쁨의 날에 같이 한번 동참하는 영적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아, 너무 기뻐요. 오늘따라 하다 보면 말이 잘 되네요. 저는 이제 새 노래 경험하면 말이 좀 잘 되는 느껴요. 이게 워낙 기도로 빨리 쐬니까 오면 자동으로 딱 빨리 블랙홀처럼 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 기도 인도를 봤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저런 분 처음 봤습니다. 저러고도 성대가 살아남네. 예? 진짜 피를 토하는 기도고 영을 짜내는 기도고 말이죠. 육신을 쥐어 짜는 기도, 저런 피 맺힌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저는 참 많이 배웁니다. 또 내일부터 좀 몇 번 하는데 몇 번 하니까 안 돼요. 또 막 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또 조용조용 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 주간 동안 해봐야 되겠어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차, 이게 이제 너무 좋은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제 얘기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동거하시는 이 고백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위대하신 것은 인정은 해요. 그러나 성령님에 대한 내 개념 자체는요,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내 안에 어느 한 구석에 새빵 살고 계시고 전세빵이나 지하빵에 살고 계시고 예, 위대하신 성령은 틀림없지만 개념은 틀림없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게 되는 나의 부속물. 내가 앉으면 같이 앉으시고 내가 서면 같이 일어서고 내가 뭘 먹으면 좀 얻어잡수고 좋은 공기 마시면 기분 좋아하시고 매연 마시면 콜록콜록하고 뭐 그런 성령님 말은 그래 하지 않아요. 그죠? 말은 그래 안 해. 그러나 말은 아니다. 무의식 세계 속에 그런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자체가 그렇게 강력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요. 뭔가 파워가 생겼는데 성령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런 느낌이 오니까 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늘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근데 말은 그래 못해. 그런데 이런 제 갈등이 깔끔하게 해소된 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한 목사님이 제게 책을 하나 줬습니다. 아마 전에 한번 얘기했는 것 같아요.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니까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됩니다. 책을 하나 줬어요. 근데 뭡니까? 모르니까 이 우리 부목사님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말할 때마다 장로님 잘 계셨어요.
막 너무 애교스럽게 이렇게 하고 또 그냥 말 안 하고 툭툭 칩니다 어깨로. 장로님 이렇게. 그건 이제 뭐냐 합니까? 이간 보시라고. 보니까 우리 그 총신대학원의 교수님이신 어떤 분이 조그마한 소책자예요. 이제 그 창세기부터 몇 개를 썼는데 이분의 평생의 꿈이 정말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의역하지도 아니하고 조금 더 뭐 알기 쉽도록 풀지 아니하고 그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음과 그대로 그 단어의 그대로 한번 번역하고 싶은 게 꿈이셨대요. 이루어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뭐 별 문제 별 건 없었다 보니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저는 두 번째 절을 따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그죠? 전 우린 평생 그래 봤어. 근데 그 책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성령님은 암탉이 이 병아리를 품고 부화시키려고 앉아있듯이 온 땅을 품에 안으시고 빙빙 싸잡아 돌리고 계셨더라. 개념이 예. 성령님이 그냥 물 위로 왔다 갔다 운행하는 게 아니고 표현은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는 이 거대한 이 땅덩어리를 암탉이 여러분 병아리 부화시키려고 품고 있는 거 보셨죠? 그죠? 딱 앉아가지고 깃털 바짝 씌워가지고 발로 뱅글뱅글 뱅글뱅글 계속 계란을 돌립니다. 온도와 습도를 맞추려고 뱅글뱅글 뱅글뱅글 이렇게 돌리듯이 성령님은 이 거대한 땅을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싸잡아 돌리고 계셨더라. 그 위대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안에 안에 이 안이라는 것이 꼭 장소적으로 요 안일까요? 저는 그리 안 봐요. 그 성령이 지구를 안고 돌리듯이 여러분과 제 일생을 싸잡아 안고 돌리고 계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족을 싸잡아 안고 돌리고 계시고 기도로 모인 이곳을 싸잡아 돌리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 그때부터 제 눈이 떠진 거예요. 야, 이 내 안이라는 것이 요 안이 아니고 어쩌면 내 이 전 인격과 내 모든 전 생애를 하나님이 내 안으로 안으시고 잡아 돌리고 계시는구나. 와, 내가 막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 제가 처음부터 주님을 몰랐거든요. 그죠? 이미 간증을 많이 들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허랑방탕 살았습니다. 뭐, 청송 감호소 근무하다 보니까 인생 낙이 없습니다. 눈에 비는 건 죄소자들 그 나쁜 흉악범밖에 없습니다. 자기 배를 가르고, 배를 갈라요. 창자가 나오죠? 어깨 둘러매요. 자기 어깨에. 그리고 지가 무슨 애국지사라고 복도를 가면서 동해물과 애국을 창자 울러매고 동해물과 부르고 다녀요. 그리고 어떤 놈은 3절까지 부르다가 쓰러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깨나가 하는 말이 뭐냐합니까? 아깝다. 4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자기 눈을 파냅니다. 그냥. 누나를 파내고 발로 밟아 터뜨려 버려요. 혀를 잘라요. 자기 혀를. 바늘을 20개씩 먹어버려요. 상상할 수 없어, 상상할 수. 저도 처음에는 그들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내가 아는 상식으로 어떤 민물도 자기 몸 개체에 보호 본능이 있고 아무리 작은 미생물도 자기 어떤 존재에 보호막을 치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봤다 말이에요. 보니까 답은 나옵니다. 답은요, 그들 대부분이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물론 뭐 고아라고 다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고아원에서 자랐지만은 정말 이를 악물고 자기 장래를 준비하고 있던 친구들이 정계, 재계, 관계에 아주 참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극소수죠. 극소수고 거의 대부분은요. 열악한 환경, 교육 조건, 기타 등등 휩쓸려 전과자 또다가 또 전과 또 전과 돌고 돕니다.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전과가 5범, 6범, 7범, 8범, 9범, 10범 결국은 마지막 폐수처리장처럼 몰려든 것이 청송감호소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고 장래가 없습니다. 나이가 보통 거의 그 당시 대부분이 30대, 40대가 주류입니다. 짊어지고 있는 징역의 보따리는 보통 20년, 30년, 15년. 아무리 손꼽아봤자 50, 60, 환갑, 진갑 되어야지 밖에 나가. 나가본들 집이 있나요? 가족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기술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자포자기입니다. 세상도 나를 버렸고, 나라도 나를 버렸고, 국가도 버렸고, 가족도 나 버렸고, 다 버렸다, 다 버렸다. 다 버림받아버린 그들 마음속에 마지막 최후로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참하게 짐승도 못 따라가는 존재가 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삽니다. 사니까 저도 매일처럼 악밖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제해야 돼. 이들을 끌고 나가야 돼. 담장 못 넘어가게 막아야 돼. 이들에게 법규를 가지고 지켜야 돼요. 하다 보니 이들과 붙어 싸우니까 결국 이들은 법을 무시하고 그냥 사고 치니까 내가 남은 것은 자 마지막 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말도 안 돼. 법으로도 안 통해. 부모 형제 있으나 마나 인격이나 도덕 윤리나 있으나 마나 결국 남은 것은 무지막지하게 물리적으로 누를 수밖에 없다. 힘밖에 없다. 힘. 힘의 원리. 결국은 내 손에 몽둥이가 들려집니다. 엄청나게 싸웠죠. 뭐 여기 와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제 별명이 오직했으면은 지옥에서 온 박주임. 예, 싼드란 태양들이 불려집니다. 진짜 내가 봐도 내가 마귀예요. 마귀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뭐 따로 마귀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 사악한 인생들을 이겨먹기 위해서 내가 더 사악한 길을 가야 한다는 이게 길이 딱 정해지니까 그 길로 마귀의 길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통제하려니까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되고 이 흉악한 인간들을 이겨먹으려니까 내가 더 흉악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요 마지막 그 길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인간으로서 갈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1년 가고 2년 가고 갈수록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내 얼굴이요. 그때 비하면요. 천사입니다. 천사. 지금은 내가 봐도 너무 이뻐요. 저 원래 나이가 67세입니다. 전혀 그래 안 보이죠? 이런 걸 강요된 질문이라 그러는데 이때 다 이해하지. 누가 뭐 그래 빈다 가겠습니까? 막은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내가 봐 아침에 일 나가지고 그걸 보면요, 야 진짜 참 많이 변했다. 내가 봐도 엄청 변했다. 불러요, 여보, 내 많이 변했지? 그러면 우리 집 사람도 당신 많이 변했다. 옛날 진짜 무서웠다 내 얼굴요. 그래요. 가족들도 내 얼굴 보면요 두려웠어요. 눈빛이요 막 그냥 정오와 미움의 불이 번쩍번쩍 튀니까. 몇 번 봤죠, 제 눈빛. 지금도 일 받으면요. 좀 못됐어, 그죠?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사는 자체가 낙이 없습니다. 그저 출근하면은 흉악범하고 붙어 싸우고, 두드리 패고,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들 손에. 그러니까 나오면 괴로우니까 술 퍼먹고, 결국 술 퍼먹고, 술이 떡이 되게 퍼먹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보통 새벽 2시나쯤 되는 게 제 귀가 시간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괴로워서요. 술 안 취하고 들어오면 괴로워요. 왜냐하면 올망졸망 그 천진난만한 우리 아이들 눈빛 보면요. 내가 요 죄인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애교 떨고 웃죠. 볼 때마다 내 속에는요. 막 그 극심한 증오와 미움 때문에 사랑이 다 깨져버렸어. 아내도 자식도 사랑을 못할 정도로 깨졌어요. 망가졌어요. 이해가 안 될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사랑이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저는 경험했어요. 그 정오와 미움이 끊임없이 나를 찌르니까 내 안에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마저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돌덩거리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죄책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떡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운되는 것이 나는 제일 행복이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거의 한 달에 20일 이상을 만취로 완전히 혼수 상태로 집에 끌려 들어옵니다.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직원들하고 늦게까지 술을 퍼먹고 거의 이제 다운 직전이요. 근데 일어서려고 이렇게 하다가 벽에 이렇게 설치된 수족관에 제 몸을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형 수족관 두꺼운 거로 쫙 벽을 마감해 가지고 아주 큰 수족관이에요. 이제 대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다가 뺨을 대고 이리 보니까 안에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헤엄치고 놀잖아요. 물고기 큰 고기들이. 그래서 혼자 술이 떡이 돼가지고도
고기야. 라고 고기한테 말을 걸어봤습니다. 고기야, 너는 내보다 낫네. 너는 걱정도 없지. 근심도 없지. 그냥 물속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주인이 주는 모이나 줘 먹고 살다가 그래 살다가 죽으면 그만 이제. 근데 고기야, 나는 말이다. 직장 가면은 간부 직원이고, 교회 가면 집사님이고, 집에 가면 아빠고 남편이고,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난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나는 이제 자식을 봐도 사랑도 못하겠고, 안에 들어가면 도둑놈들 맨날 미워 좁히고, 인생상 이게 뭐냐, 누군지 모르겠다. 고기야, 니는 내보다 낫네. 진짜 낫네. 카다보 진짜 고기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대성통곡입니다. 고기야, 니는 내보다 낫네. 나는 우리 직원들 보니 기가 막히죠. 멀쩡한 간부 직원이 고기가 내보다 낫다고 울고 계신 게 창피하고 하니까 저를 끌고 나왔더니 이제 끌려 나왔죠. 질질질. 양쪽 가에서 이제 제 부하 직원 둘이가 제 팔 이래 걸치가 목에 걸치가 이래 나오니 저는 끌려 나오는 게 나오니 보세요. 술은 떡이 됐죠. 많이 울었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운된 것처럼 목이 푹 꺾여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끌려 나와. 우리 직원들이 제가 평상시처럼 완전히 이제 정신 잃은 줄 알고 지들끼리 나오면서 혀를 찹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박주인 맛이 완전히 갔다. 완전히 이제 또라이 됐다, 이제. 맞다. 이제 술주정하다 안 된 거야. 고기 붙들고 술주정한다. 맞다. 이제 맛이 완전히 갔다. 지들끼리 불쌍하니까 그냥 얘기하는데 마침 그날따라 아직 내가 의식을 잃기 전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도 몰래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근데 그 통곡이 밖으로 나온 통곡이 아니에요. 입은 다물고 있는데 내 속으로, 내면 속에서 비명 같은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악을 씁니다. 입은 다물고 있죠. 그러나 내가 들어, 내 속으로. 너는 내 마음을 모른대. 너가 날 웃지 알겠노. 너는 죽어도 내 마음 모른다. 너가 어떻게 내 형편 알기고, 너는 모를 끼다. 너가 모른다. 악을 쓰면서 이제 깜빡 이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가장 처참한 기억입니다. 지금도 가끔씩은 제가 영적 상태가 좀 좋지 못하고 기도 생활 옳게 못하고 뭔가 인생에 좀 뭐라 그럴까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어떤 잠자다가 그때 암울한 생각이 팍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는 모른대. 너는 내 어찌 알겠노. 너는 내 마음 모를 끼다. 그렇게 외치면서 까물까물 의식을 잃는 그 뭐라 그럴까 처참했던 그 순간이 막 가위처럼 눌려요. 깜짝 놀랐겠죠. 아이고 꿈이었구나. 그런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 때문에 엄청 울었죠. 뭐 저희 집 사람은 새벽마다 보통 이제 한 두세 시 들어가 자다 너댓 시 되면 또 한두 시간 지나면 잠이 또 깨입니다. 왜냐하면은 갈증이 얼마나 심하게 옵니까? 갈증에 소변은 꽉 마렵죠. 그냥 잠을 어렴풋이 깨면은 거의 어김없이 인기척을 느껴요. 제 머리맡에 누군가 울고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가 혹시 남편이 깰까 싶어가지고 자기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럼 울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해요. 저희 집사람은 저 경상남도 언양여자입니다. 구제불능성 왕사투리 대장입니다. 지금도 이 사투리가 얼마나 억센지. 예, 기도해도요 사투리 다 합니다. 하나님 웃자만 조심입니까? 예 하고 막 그 대표기도 나가면 제가 막 몸이 오글립니다. 제 머리맡에 앉아 웁니다. 하나님 예 우리 신랑 좀 살려주이소. 하나님 예 우리 신랑 언제까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살려주이소. 제발 좀 우리 소영이 아빠 좀 살려주이소. 그렇게 막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저는요 가만히 이제 들으면서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눈 뜨고 일하질 못해요. 얼마나 민망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배려해 줍니다. 꾹 참고 자는 척하고 누웠습니다. 제 마음에 한쪽 마음은요.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남편 다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긴 세월 동안 저기 아이고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막 드들다가도 또 반대편 마음은요. 차 등신아 잠이나 자지. 이 새벽에. 누가 운다고 듣냐, 기도한다고 아냐,
기도는 뭔데? 자기 마음에 아픈 거 그냥 위로받는 자기만의 어떤 독백이고 위로받는 그게지 뭐 하나님이 어딨냐?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집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온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뜨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기도 제 동창생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교회 제 집사 9년입니다. 집사 9년. 집사 9년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은 종래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의 그냥 창시자이고 그죠? 여호와 신화가 그냥 그 유대교의 그 어떤 원천을 이루었던 한 부분이고 그래 뭐 흘러 오다가 뭐 기독교로 또 태동되기도 하고 각 나라마다 당군 신화가 있고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가 있듯이 그런 신화적인 존재이지뭘 이런 마음으로 꽉 찼으니까 집사 9년을 댕겨도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가 저는요 일종의 자기 카타르시스 정도로 아는 거 많은 것이죠. 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일찍이 성령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삽니까? 이때 한번 약간 교만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교만해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요, 뭐 너무 많이 교만하면 안 되고 약간 회개하고 빨리 돌아올 정도로 교만해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늘 겸손할 수 없죠. 약간은 교만할 때 있어요. 저도 뭐 어색할 때 있습니다. 근데 껍데기는 항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은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 내니까 라는 마음 좀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올라오다가 어쩌네 나도 너무 올라가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오늘 이 3일절 이 공휴일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조금은요 주님 앞에 교만해도 관계없어요. 이쁘게. 또 이게 또 전 세계로 나가는 또 망이 돼가지고 이런 말 잘못하면 또 앞뒤 잘라내고 요 말만 하면 또 좀 큰일 납니다. 또. 요즘 뭐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전체적인 맥락을 안 보고 어느 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막 시비를 거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한때 제가 우리 이제 교단 교회 가서 영적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귀신 쫓아냈던 이야기도 하고 사단이 어떻고 뭐 좀 했지만 앞뒤 잘라내고 몇 마디만 해가지고 총에다 보내가지고 박효진 장로의 신앙 배경을 조사해달라고 혹시 이단의 재판경이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조사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겁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여러분처럼 여러분들처럼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저는 그때만 해도 그런 기도하는 줄 몰랐어요. 새벽마다요. 새벽 기도를 갑니다. 뭐 새벽 기도하니 뭐 대수냐 싶으던데 아닙니다. 청송교도소 새벽 기도는 보통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읍내하고 우리 교도관 아파트하고 약 10리길이에요. 인가도 없는 공동묘지 깎아놓은 옆길로 돌아가지고 그 가는 그 진입로 16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차량 운행이 주일날은 하는데 보통 때 새벽 기도는 시골 교회라서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때만 해도 뭐 차도 없고 하니까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먼 길을 걸어서 왜? 저 하나 한번 구원시켜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좋아. 얼마 지나니까 눈이 와. 한번만 이만큼 좋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눈이 많이 왔어요. 여보, 내일 못 간대. 가지 마래. 빠져 죽는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 보니 갔다 왔어 벌써요. 홀랑 젖어가지고 그 눈길을 빠대고 홀랑 젖어 발발발 떨며 온 거예요. 근데 계속 죽는다, 죽는다, 빠져 죽는다. 가지 마라. 그 다음날 새벽에 계속 눈이 와. 그래서 가지 마라 했는데 또 부시락부시락 눈을 또 보니까 또 새벽에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은 양쪽 가에 큰 비닐을 쌍권종처럼 두 개를 찼어요. 뿔룩에. 그 뭐냐 보니까 양말하고 수건을 수북이 넣어가지고 여기는 빈 비닐하고 차고 간대. 가다 가다가 눈 녹은 물이 너무너무 막 베어들어서 발 시려우면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은 그 눈길 가운데 이제 양말을 벗는 거예요. 저정도. 벗어서 이쪽 왼쪽 비닐에 집어넣고 또 수건으로 발 닦고 새 양말 신고 또 가다가 또 젖으면 또 갈아 신고 그렇게 교회까지 16길을 5번, 6번을 갈아 신고 간대. 가서는 이제 교회 시골 교회니까 톱밥난로 피워놨죠. 그 톱밥난로 가에 푹 양말 내려놓고는 이제 기도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 살려주이소.
소영이 아빠 좀 살려주이소. 맨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 온 성도들이 그 들으면서 중병 들었는가, 박집사가 암 걸렸는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보니 참 미쳤어요. 그래요. 3일째 된 날 또 눈을 뜨니까 훤한 아침이 돼서 보니 그날도 그런 꼴로 새벽으로 갔다 왔어요. 왔는데 좀 옷도 안 갈아입고 그 문지방에 앉아가지고 울고 앉았네. 그래서 왜 우노 먹고 가이 볼에 국방색 그 군용 양발 있죠. 옛날에 요즘 군인들 양발 참 좋습니다만 옛날에는 국방색으로 두꺼운 군용 양발 있죠. 육군 쓰이는 거. 그거를 세켈에 들고 뺨에 대고 이걸 울고 앉았어요. 그래서 먹고 와우노 뭔데? 아니가 소영이 아빠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마치고 집에 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너무 복이 안 됐든지 갈 때 신고 가라고 이 양발 세켈에 뒤에 밀어주고 어깨 도닥도닥 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셨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신 목사님 그리고 울고 앉았어요. 근데 누웠다가요. 이제 미쳤다. 이제 맛이 갔다 저거. 진짜 맛이 갔다. 아니 저런 시시한 싸구려 국방색 군용 양발까지 저리 울 것 같으면 삐에르 까땡 줬으면 자빠 뒤지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요. 비극입니다. 비극. 진짜 비극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국방색 군용 양발이냐 삐에르 까떼냐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 양발 속에 담겨있는 그 불쌍하고 애처로운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고 그 새벽 옷도 안 갈아입고 젖은 옷으로 그 양발을 뺨에 대고 우는 그 양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왜? 아직까지 경계선 밖에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래도 이 경계선 넘어와서 그 양말의 의미를 아는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그러는 가운데 1986년도입니다. 6년도. 제가 집사 8년을 마감하는 해입니다. 그해 연말이 돼가는데 아주 웃기는 소문이 들려요. 우리 청송군 진보면이라는 그 조그마한 이제 면 소재지인데 거기에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았대요. 굉장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뒤집어진대 그냥 사람들이 막 보면요 막 그냥 손만 대면 병자가 나고 귀신 쫓겨가고 이런 얘기를 막 들려. 근데 전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어디선가 또 신비주의자 생겼구나 하나. 또 어디선가 또 어떤 좀 약간 이단에 속한 자 나타났구나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래 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점점 더 이제 들리는 소문이 사람을 딱 보면 뚫어본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그 속에 숨겨진 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다 거울처럼 뚫어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요 가슴이 텅 일어났습니다. 영어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했어요. 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길 가다가도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런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집사한 지 8년인데 하나님은 한 방울도 아는 게 없고 흙한 날 술 퍼먹고 뭐 담배 꼬나 물고 맨날 고돌이 치고 저는 또 고돌이계의 거장입니다. 고돌이 가면 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붙자 해도 오늘 못 붙습니다. 놀기 잘해. 뭐냐. 한량이죠, 한량. 뭐. 왜? 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니까. 교회 가면 집사로서 그냥 모양만 내지. 나오기만 하면 내 세상이니까. 그래서 삽니다. 그런 제가 아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만약에 그 양반을 만약에 만났다. 그럼 나를 뚫어보는 순간 뭐 이런 게 있냐 하시면 얼마나 창피해, 그죠? 그래서, 안 돼.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급한 볼일로 가다가도 그 이 선생을 만나면 무조건 골목에 숨어버리자. 절대 부딪히지 말자 하고 마음에 이제 중심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연결이 됐어요. 저희 아내가 한날 저보고 여보 소영이 아빠 그 해성교회 이덕진 선생님 알제 얘기 들었다. 그분 모시고 우리 집에 예배 한번 드립시다 이래요. 뭐? 뭐 예배? 택동설 하지 마라. 뭐 예배? 예배하면 되냐? 왜 그래, 실례? 여보! 예배라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본교회 교육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나무교회 그 교인들 교인 집에 딴 교회 목사님 오는 거 목회 윤리 어긋나는 게야 그거. 우리 교회 가고 있는데 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집사 9년짜리 8년짜리니까 말은 참 잘합니다. 배운 게 많아가. 한 번만 예배드리지.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되냐 또. 우리 목사님 아시면 얼마나 섭섭해할까. 온갖 핑계 다 댑니다. 이제. 나중에는요. 한참 우는 거예요. 쭉쭉 울면서 자기 평생의 소원이 딱 한 번 그분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지. 평생의 소원이래. 안 돼, 안 돼 하다가도 보니 좀 불쌍하더라고요. 약간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 아이고, 제 여자가 이 내 같은 거하고 결혼해가지고 낙도 누리도 못하고 맨날 울고 허관을 슬퍼먹고 밖으로 나돌고 저런 불쌍한 여자를 위해서 내가 저 부탁 한번 들어주는 것이 그 남자라고 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마다 나는 곧 죽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 살다가 내가 곧 죽지. 허망하고 약도 없고 여러분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모르고 맛난 걸 먹어도 맛도 모르고 자식을 봐도 사랑도 안 되고 아내를 봐도 사랑이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 곧 죽겠다 싶으니까 위기감을 느낍니다. 내가 곧 죽는다. 이러다가 분명히 술 퍼먹고 댕기다가 차에 치여 죽든지 아니면 뭐 그냥 술이 너무 떡이 돼가지고 혈압이 터 죽든지 이제 나 곧 죽겠다 이런 마음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 보면서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저 부탁 한번 들어주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마지막 선물이라면 그래 까짓거 뭐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을 돌려먹어봤습니다. 이제 이런데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그래 허락하자 한번 뭐 날 뚫어봤다 치자. 그래도 명색이 은혜받은 인간이라니까 혼자 보고 말겠지. 어디 다니면서 광고에 안 하겠지. 또 두 번째. 그래, 지가 아무리 뚫어본 능력이 다더라도 마침 날도 춥고 하니까 두꺼운 내복을 몇 개 입으면은 이 방탄 조끼가 돼가지고 커버가 안 되겠나 이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식하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박사학위를 100개 가진 들 뭐합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박사학위 1000개를 가져도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얼마나 이 세계가 쉬워 보이고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그 난관을 넘어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날 그 양반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내 인생을 바꾼 87년도 1월 8일 저녁 9시경 됐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이제 약속해놓고 그날부터 아침부터 이제 눈 뜨자마자 이제 막 가슴이 두려운 거예요. 야, 오늘 만날 긴데 아침부터 그날 그렇게 두가 피운 담배를 입에도 안 댔습니다. 혹시 담배 연기가 누르부터가 니 꽃은 보일까 싶어가지고 담배 다 아침부터 계속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조지 와싱턴 아브라함 링컨 행복 최근담 뭐 목민심서 막 계속 좋은 생각, 왜? 나쁜 생각 해가지고 뚫피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초조와 불안 속에 살다가 이제 저녁에 저녁 먹자마자 그때 유행했던 쌍방울 보온메리를 두 개 껴입었습니다. 두 개 껴입고 딱 이제 가슴을 딱 이래가 이제 갈았죠. 가급적이나 안 비일라고. 나는 이쪽으로 보일 줄 알고 이제 갈았어. 만났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이제 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멈 발치에서 몇 번 봤는데 직접 보기 처음이에요. 딱 보는 순간에 첫 느낌에 오 괜찮다 사람이 참 맑고 깨끗하고 뭔가 굉장히 선명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저는요 왜냐하면은 딴 건 몰라도 눈은 작아도 볼 건 빨리 봅니다. 특히 사람 보는 건 참 일가견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죄수들을 데리고 있다 보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요 눈 절도, 강도, 사기, 교통사고 한눈에 다 딱 뚫혀 보여요. 막.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인지 같이 드릴까요? 죄수들을 한 100명 세워놓고 제가 지나갑니다. 훑어보면요. 전부 죄명을 하나 안 틀리고요. 사기, 절도, 강도, 성폭력, 간첩 100%, 1000% 그들 죄명을 다 뚫어냅니다. 내가. 제가 옛날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자 여러분 한번 어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장난친다고 앞에 어떤 여자분이
와, 이거 그 졸지의 상황에 내가 이제 충격을 먹어 버렸어요. 막. 내내 이제 시간 내내 자기도 창피하니까 고개 푹 숙이고 애꾸는 주보만 째고 앉아있어요. 주보 째고. 근데 내 말은 끝까지 들어봐요. 끝까지. 예. 다 알긴 알아. 근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들의 번호표를 보고 압니다. 명찰 보고. 100단위 강도, 200단위 절도, 300단위 교통사 이런 식으로 그 번호 안에 죄명 옵션을 다 걸어놨어요. 내가 그거 보고 알지 뭘 다 안다고 그 여자분 지금도 궁금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참 재밌는 일도 많습니다. 제가 또 어느 교회 이제 부흥을 하는데 막 한참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 앉았던 여자분 한 분이 벌떡 서지만 뭐예요. 입에 너무 못 담을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젊은 새댁인데 전부 다 놀래가지고. 막 온 좌중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욕을 입에도 못 담을 욕 퍼붓으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몇 사람이 이제 제압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장로님한테 딱 대면 네가 장로라고 나 뭐 돈 띠묻고 너는 저울 눈 속이고 뭐 어떻고 막 다다다닥 그 장로님이 죄를 다 지적해 보니까 장로님 어머냐고 다 도망가 버리고 전사님 와가니까 전사님한테 네가 신학교 다닐 때 칸닝하고 뭐하고 또 막 또 이게 여자가 귀신을 덮으시는데 남의 죄를 얼마나 잘 집어내는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떨떠름하니까 아무도 근처 못 가. 전부 눈이 저만 향해요. 저만. 내가 강사니까 낸들. 낸들. 뭐 껍데기가 강사지. 저도 얼마나 인간의 약함이 덜락날락거리는 허물과 죄가 많아. 갈락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내보고 또 덮어서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내가 순서 되니까 이제 내가 주 예수님 이름으로 내려갔다. 내가 갑자기 저보고 네가 그럼 또 덤벼드는 거야. 그 순간 제가 백낙대 직방을 했어요. 이 여만한 것, 이 더러운 것, 예수님이 덮어놓은 죄를 네가 왜 정죄하냐? 나 살라고 이제 그랬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말 딱 들으자마자 그럼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야, 진짜 좀 놀랐습니다. 저는요, 그때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자가 딱 다물리면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걔가 막 덤벼들어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결국은 30분 전 뒤에 경련 일으키고 온갖 욕을 다 하지만은 나간다, 나간다, 더러워 못 살겠다, 나간다! 하고 막 악을 쓰고 또 걸쭉한 남자 음성이. 그 세대기 입에서 조용한 남자 음성으로요. 나간다. 더러워 못 살겠다. 나간다. 됐다고 막 팍. 막 울면서 할렐루야 돌아오니까 온 교회가 그분 때문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저 그 희한한 거 다 봤습니다. 내가 살락한 게 또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뭐 너무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제 오늘따라 제가 이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좀 벌써 끝내야 되는데 계속 아직 계속 하니 오늘 좀 합시다. 3일째이니까. 그 이제 보는 순간에 깔끔한 거예요. 느낌상 지금까지 봤던 사람하고 달라. 근데 그건 그렇고 자기 입장이고 저는 이제 계속 불안하니까 이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공격을 해버렸어요. 말하기 전에 집사님. 제가 원래 집사 이제 그것도 이제 9년 차 넘어왔습니다. 거기 이제 81월 달로 나시게 이제 8년 넘어 9년 차입니다. 제가 원래 집사 9년 차인데요. 제가 잘은 몰라도 성경 좀 읽어 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 봐도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건 봤는데 묵지 마라 하는 건 본 적이 없네요. 저는 원래 술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고요. 전 또 하루에 담배를 두 갑, 세 갑 피우는 줄담배입니다. 성경책 어느 구절 봐도 담배 피우지 마는 구절은 본 적이 없는데요. 왜 피우지 말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저는 고도리에 대가합니다. 근데 성경책에 아무리 봐도 고도리 치지 마라 그런 게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제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내게 성경 본문을 제시해 주세요. 딱 본문. 제가 집사니까 본문 싸움을 걸었어요. 딱 하자마자 내 속에요. 막 노래가 나와. 랄랄라, 룰루루. 나는 천재야. 난 너무 탁월해. 내가 막 탁월해가 막.
왜? 근데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뭐 고도리 즐겨 치는 자 화 있을 진 이런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본문은 없잖아요. 그죠? 본문 싸우면 이겼어. 그때 양반이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눈을 바짝 뜨고 날 봅디다. 와! 하고 났다. 다시 몸을 꼬았죠. 한참 보디만은 집사님 성경 한 절 읽어도 좋겠습니까? 또 이래요. 그래서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역주행하다가 오늘 이 고전 3장 16절을 찾디만은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옛날 이제 요 앞전 우리 개역 성경대로 읽을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마지막 요자를요 정말 싸가지 없이 씁니다. 알지 못하느뇨? 나는 속으로 웃어 죽겠어요. 아, 이 인간이 사이비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읽지 않는다. 어떻게 은혜 받았다는 인간이 알지 못하느뇨? 이건 장난도 아니고 뭐야 하고 막 웃었죠. 웃었더니만 자기도 웃다가 집사님 성경을 제가 왜 이렇게 우습게 읽는지 아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알 리가 없죠.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니하고는 집사님의 문제고. 네. 그 말 듣는 순간에 힘이 쫙 빠집니다. 아, 뚫렸구나. 벌써 애둘러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인정하고 아니하고는 그건 네 입장이고 이 듣는 순간에 내가 인정 안 하는 거 벌써 아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 입장이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택한 백성 집사님을 이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두셨고 집사님 속에 더러운 죄나 오장육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귀한 성령이 계시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퀘션마크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99%의 기록된 문장의 형식이 서술형이나 명령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할지니라, 하는 것이 가하니라, 뭐 어떻게 하라. 그렇다면 전체적인 99.9%의 기록된 문장 형식을 같이 따라가자면 마땅히 이 고전 3장 16절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선포된 말씀인데 왜 이 말씀만 핀셋으로 쏙 끄집어내서 알지 못하느뇨? 라고 음음문 처리를 했을까? 이 답을 찾자는 거예요. 저는요, 좀 전개하는 게 좀 재밌게 전개하는, 좀 속으로 뭐 학교 선생님 말을 할까 싶어서 따지노 뭐 하고 뭐 보더라, 보디만 집사님, 성경에서 뭐 담배 피우지 마라, 뭐 이걸 굳이 성경까지 갈 것도 없대. 예, 집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계신다면 성경책에서 담배를 피울까 말까 따지기 전에 하루에 두 갑, 세 갑 담배기를 집어였다가 뺐다가 집어였다가 뺐다가 그 성령님을 굳이 화생방 훈련시킬 일이 뭐 있습니까? 왜 꿀뚝 만듭니까? 그요. 근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정말 말 된다. 약간 동의가 말이죠. 말 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술 먹지 말까 취하지 말까 굳이 성경 따지지 말대. 불교인들도 절에 갈 때는요 아주 경건하게 자기 몸매 무세 다 관리하고 절에 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이 수건을 입에 물고 안 돼 이렇게 부정한 말 한마디 안 하려고 쓸데없는 세상 말 한마디 아니하고 가장 정결한 입으로 절에 가려고 입에 수건 물고 가서 그 대웅장 앞에 가서 자기 몸매 무세 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우상 앞에서 108배, 1000배 최고의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데 예부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그 대웅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사님 속에 우상 오장육부 죄 이게 아니고 가장 전능한 성령이 계시는데 성경책에서 술을 먹을까 취할까 따지기 지전에 굳이 그 성전 속에 술 집어 넣어 가지고 술독 만들 이유가 어딨냐? 불교인들도 부처 앞에서 이 술 저 술 먹고 해롱해롱 한 명도 술주장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이 계시는 이 전속에 술독 만들 이유가 뭐가 있네. 따라합시다. 맞네. 말 되네. 말 돼요. 내 마음에도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도리 칠까 말까 성경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보면은 두꺼운 휘장으로 딱 구별된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중에서 제비 뽑힌 딱 한 명만이
온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그 피에 받쳐들고 조심조심 그 휘장을 넘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소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축복을 받아오는 지성소가 바로 집사님 안에 그게 완성되어 계시는데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그죠? 옛날에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숨겨진 죄가 하나만 발각되면 깨끗 하고 그 자리 즉사해버리는 그 무섭고 거룩하고 경건한 지성소를 집사님 심령에 품고 기껏 남의 돈 따먹는 자리 그저 번쩡번쩡하는 이상한 불빛 비치는 곳 음란한 곳 사악한 곳 그런 곳에 그 성전을 모시고 다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맞네. 말 되네. 정말 말 되더라고요. 내가 들을 때 또 초등학교 아이들 이야기하듯이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동의가 제 속에서 맞아 말 되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다음에 보자 그러고 뭐 한 30분 있다 갔죠. 물론 이분은 그날 돌아가서 저로 끝난 게 아니고 그날 이후로 저와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고 끊임없이 같이 연결되어지고 끊임없이 살면서 지금도 같이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제 그날 이후로 학교 그만두시고 총신대학원 올라오셔가지고 늦깎이로 이제 명문교회를 개척하시고 저 서울 올라가 같이 머리 맞대고 지금까지 25년 세월을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목 이제 나중 이야기고 그날 그분은 집에 가셨고 혼자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양반하고 만난 이야기를 참 사람이 심플하다. 아주 맑네. 깨끗하네. 그리고 말도 참 제법 괜찮네. 성전이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성령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담배 연기 꿀뚝 맞네. 술독 맞아. 제사장 깨 맞아. 계속 이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계속 이제 잠들기 전까지 이 생각 저 생각 맞아 맞아 정말 그 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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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말 된다 맞아 그러고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눈 떴어. 출근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저도 누구도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출근해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담배를 피웁니다. 저는 집에서는 안 피우는 게 철칙이었어요. 일단 애들 위해서 일단 이제 직장에 오자마자 피웁니다. 앉자마자 습관처럼 담배를 청자를 꺼내가지고 피웠죠. 딱 빨아 당기는데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 냄새가 더러운 냄새 날리고 왔던데 막 온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더러운 냄새가 푹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끄죠. 끄면서 욕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알아준 욕쟁입니다. 또 법무부가 인정하는 욕의 3대 천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욕을 재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레파토리 욕을 3분 20초를 해댔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최고는 아니었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세 번째 기록을 갖고 있는 3대 천왕의 한 사람인데 욕이 얼마나 나옵니까? 저도 뭘 욕이라면 있는데 누구 욕? 전매청장 욕을 한 게. 전매청장 막 족보까지 들먹이면서 이 불량담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간만 올리고 말이야. 막 전매청장 욕을 막 있는데 해대고는 네 담배 한번 내봐라. 옆에 있는 직원한테 딴 사람 걸 받았어. 또 피웁니다. 세상에 더 독한 거 있죠. 이건 골이 돌 정도로 막 그냥 구역질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쓰고 다니니까 직원도 괜찮은데요. 그냥. 아니야. 그때부터요. 옆에 있는 사람 피우는 연기가 제 코로 들어오죠. 스물스물. 그 냄새 하나하나가 저를 좀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땅바닥에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예요. 냄새를 안 맡으면 냄새 위에 떠나니까 밑에. 예. 그 직원들은 웃어요. 웃으면서 뭐 쇼한다 그러고 오버한다 그러고. 아, 근데 죽겠는데. 그 길로 엉금엉금 기어서 보안과 사무실 나왔어요. 난로까지 딱 섰는데 난로가에 물통에다가 깡통에다가 물 해가지고 담배꽁초 다 던집니다. 왜냐면 죄수들 손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피우는 담배처럼 물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 물 속에서 올라오는 니코틴 그 썩은 냄새가 하는 순간 제 골을 휘졌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도저히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그 길로 뛰쳐나온 거예요. 연병장으로.
나와서 1월 8일, 1월 9일 날 아침 그 연병장 청송바람 무섭습니다. 청송바람은 우리는 귀신바람이라고 그래요. 주황산 협곡을 뚫고 내려오는 바람이 공명이 돼가지고 겨울바람에 그렇습니다. 항상 겨울바람에 귀신바람 선입니다. 그날도 귀신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병장 나갔지요. 칼바람이 덮치는데 그래도 살 것 같아요. 왜? 더러운 담배향 냄새가 안 나니까. 막 얼굴은 차와도 아,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하면서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마음속에.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내 평생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하루에 두 갑, 세 갑 피우는 담배 체인 스모커가 왜 담배 연기 때문에 쫓겨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서서 있지? 왜 이러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 공기를 쐬는데 갑자기 볼이 이제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져보니까 눈물이 줄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아, 따스한 데 있다가 찬바람 쐬니까 눈이 쉬어서 눈물 나는가 싶어서 이제 딱 눈물에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눈에 손을 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눈물이 아니고 눈시울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불덩어리 같대. 화끈한 거예요. 내 만져보는 순간에 느낌 자체가 화끈한 오자마자 왜 이렇게 뜨겁지? 뭐지 하는 순간 그냥 폭포 쏟아지듯이 온 눈에 눈물이 펑펑 쏟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막. 이건 눈물이 아니고 아예 하늘이 열린 것처럼 줄줄 흐르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그때부터 또 헷갈립니다. 내가 왜 울지?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바보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와야지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내 중심을 건들고 눈물샘을 자극해서 나온 눈물이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서서인데 눈물 줄줄 나. 끊임없이 나는 근데 눈물 그 속에 이 마음 속에 민트, 박하사탕 먹은 것보다 더 시원한 마음이 휘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현상이 뭔지 그냥 헷갈리는 현상이요. 이게 뭐야? 왜 이러지? 내가 뭐야? 왜 이렇게 울지? 기분은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시원하지? 뭐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혹시 지금 이 상황이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던 성령,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성령, 집사 9년 동안 귀똥으로 들었던 성령의 역사가 맞다면? 이런 생각이 휙 들자마자 만약 그렇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는 순간에요. 제가 뭘 느낀지 압니까? 제가 굳이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표현하자면은 제 이 마음이랄까 중심이랄까 내 인생이랄까 삶 자체에 수많은 이 장농 고단스 당농 서랍들 그죠? 서랍들보다 5단 고단스도 있고 3단 장농 장농이 내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장농이 뭐가 축축 열린 느낌이 오는데 그 위에 전부 보자기가 덮여서 보자기가 근데 하나 열릴 때마다 누군가가 그 보자기를 벗겨놓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때 표현을 뭘로 하면 제일 좋을까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맞는 표현 같아요. 내 이 인생의 삶 속에 한 서랍이 열릴 때마다 그 보자기를 휙휙 걷는 그 순간 잊었던 지금까지 몰랐던 아니 그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귀똥으로 들었고 없다 없다 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장롱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몰래 서서 첫 마디가요. 이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제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첫 마디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내 구주가 맞으시네. 성령님 함께 계시네. 진짜 맞네. 저도 몰래 제 입에서 누가 강요하거나 가르치거나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 막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고백하는 음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후닥닥 쫓아들어옵니다. 정신없이 들어가 제 사무실 책상에 앉자. 앉자 말자. 자리 앉으니까 그래도 제 책상 머리 위에 성경이 놓였습니다. 집사니까. 성경을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냥 민족 종교로 시작했던 기독교의 경전, 마음의 뜻, 코란경이 있듯이 불경이 있듯이 기독교에도 성경이 있는 그 정도 존재 그렇게 알았던 그 성경이었다면 근데 그 성경을 딱 땡겨서 딱 아무 장에 여는 순간에
기록된 그 언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공병호 타자기 옛날에 써보셨죠? 옛날에 탁탁 글쎄 누르면 타자기 글쎄가 툭툭툭 그냥 먹지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요 꼭 그래요.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툭툭툭툭 하나님이 내 가슴을 탕탕탕탕탕 치고 오듯이 글자 하나하나가 말씀 하나가 살아서 생명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 기적의 기쁨이 어떻게 했어요? 뒤집으시는 거지요. 그날 이후로 이제 돌아서니 지금까지 그렇게 두드려 폈던 죄수들, 흉악범들, 인간 이하들, 쓰레기들, 밥 먹이는 것도 아깝고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도 불안해요 이놈들은. 내 그때까지. 왜? 태평양 바다에 빠뜨리면은 고기들이 이놈들 먹고 오염되면 안 된단 말이지. 그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한 사람 봐도 눈물 나고 둘 봐도 눈물 나고 눈물이 나요. 하룻밤 새 미치겠어요. 미쳤대. 왜 두드려 폈던 거? 왜 그렇게 미워했던 거? 알고 보니 뭐 똑같아. 절마든 들킨 도둑놈, 난 안 들킨 도둑놈. 담장 하나 사이 두고 안과 밖에 들켜다. 그 차이밖에 없지. 똑같아. 그러니까 뭐 또 우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하도 우니까 눈자이가 진물러가 따가워 세수를 못해요. 뭐. 그냥 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로부터 변화된 오늘까지 들을 때마다 와 참 부럽네요. 여러분도 지금 좀 부러울 때가 있죠, 그죠? 전혀 안 부럽습니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완전히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그 인생 바닥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 받아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장로님, 와, 그날 밤에 불 받았습니까? 물어요. 꼭 불을 묻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불이고, 또 불 없이는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불에 대한 어떤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간증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간증하고 합니다만은 간증하는 분들 쭉 들어보면요, 내용은 다 다르죠. 다들 상황은 달라요. 근데 패턴은 똑같습니다. 패턴은요, 거의 일정합니다. 패턴 1. 하나님 모르고 엉망진창 살았다. 이게 전부 똑같은 패턴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모르고 살았다. 병이 들었던, 악을 행했던, 자간 허랑망탕했던, 주색 잡기에 빠졌던, 어쨌든 하나님 모르고 한 생애를 엉망으로 살다가 패턴 2. 어느 날 기가 막힌 불을 받고 하나님을 알았다. 박살났든지 막 영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하늘을 봤든지 예수님 만나 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한테 막 맥살이 잡혀 건드리든지 막. 어쨌든 그런 불 같은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 이제.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패턴 3. 뭐 전도했든지 뭐 돈을 벌었든지 병을 고쳤든지 사역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이게 패턴이 그렇게 딱 갈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그럴까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 놀라운 변화된 과정과 일꾼되어 사는 입 중간에 있는 불에 대해서 다들 나도 저렇게 한번 일꾼되고 싶은데 저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을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은사를 받아야만이 그 길을 건너는 강처럼 생각하는 게 거의 다가 일반적으로 세뇌된 하나의 착각입니다. 물론 불을 받아 바뀌는 게 많습니다. 참 많이 봤죠. 능력 받아 바뀝니다. 은사 받고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불과 능력과 은사와 내적 외적 체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려버렸어요. 그날 밤 제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대변화의 과정을 넘어온 그날 밤의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만들면 대박입니다. 대박났, 3.1절 날 대박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받았냐? 아니에요. 성냥불도 못 봤어요. 반딧불도 못 봤어요. 불은 구경도 못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요? 아니요. 잠꼬대도 못 해봤어요. 천국 지옥을 보고 왔냐고요? 아니요. 꿈도 못 꿨어요. 아무것도 능력도 은사도 불도
아무것도 받지도 못했지만 딱 하나, 그날 밤 오랜 세월 동안 곤고하고 황폐했던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흘러들어와 이 말씀이 풀어져 해석되는 그 가운데 저도 몰래 그 말씀 앞에 맞아 맞아 말되네, 정말 맞아 그러네, 맞아 그래 맞아, 이것이 내 영혼의 아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아멘을 그렇게 요청한 것이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듣다가 간증을 듣다가 신앙의 인격으로 건전한 어떤 영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순수함으로 맞아 그럴 때는 이유 없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저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계속 불을 찾고 능력 찾고 은사 찾고 하다 보니까 신앙의 보헤미안이에요. 불나방처럼 자꾸 돌아다녀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속에서 정말 맞아 맞아 심령의 전인격적인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 속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이 밤 여러분은 저보다 더 위대한 주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불러오시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오시지 아니하지만 성령께서는 가장 전능하신 말씀과 함께 제 인생을 찾아왔어요. 지금도 제 인생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늦깎이로 다시 교도관이 또 되었습니다. 60세가 되면 정년입니다.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67세에 또 교도관입니다. 현직에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민영교도소. 참 드문 일입니다. 국가형벌권을 민간인에게 위탁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피땀 흘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헌신한 그걸로 교도소를 짓고 이제 350명의 죄수들을 품에 안고 지금도 이제는 사람을 가두는 교도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번 보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하나님만 믿고 한번 가보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과 함께 살아온 지가 5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지금 우리나라 재범률이 60%, 재입소율이 25%, 오늘 아주 고등 수학을 배우십니다, 여러분. 재범률은 출소 이후에 5년 내로 다시 기소되고 입건되는, 다시 법에 범법한 사람들은 재범률이라고 그래요. 60%. 재입소율 3년 이내로 또 교도소 들어온 사람이 25%. 근데 우리 소망교도소는 지난 5년 동안 5%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얘기합니다. 아이고 민영교도소니까 아주 질 좋은 죄수들, 우리같이 착한 죄수들. 다 안 들킨 도둑놈들이니까 뭐 다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재범하지 아니할 아주 모범수들만 데리고 있으니까 5%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면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교도소가, 소망교도소가 흉악범죄가 65%입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범 버글버글합니다. 진짜 다루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범죄자는 진짜 다루기 힘든 범죄입니다. 세계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전자팔찌를 치워도 갑니다. 우리 소망교도소도 역시 지금까지 5년 동안 성범죄자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낸 사람이 130명입니다. 그런데 130명 성범죄자 중에 5년 동안 재범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잘하는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 다 똑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오히려 우리가 프로그램 뒤지지요. 프로그램, 시설, 기자재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도 가지지 못한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인격을 조정하시고 지배하시고 피눈물 나는 직원들의 눈물의 기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경건회로 모이고 구역예배로 모이고 자기들끼리 자체예배로 모이고 끊임없이 모이고 결국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답은 성령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피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위대한 이 기도도 인간의 고함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영성령이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 소망교도소가 이렇게까지 실적을 내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한 인생을 바꿔서 교도소사에게 횃불을 들게 하신 이 은혜도 성령의 능력.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도 성령의 능력. 이 은혜로 다시 한번 남은 생을 이제 살아갈 때마다 이제는 성령님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전생애를 불꽃처럼 감상하시고 돌리시는 위대한 그 능력을 가슴에 받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저는 처음에 제 생애 초창기에 제 거듭난 인생 초창기에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이 읽어보셨죠? 그죠? 그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형수도 고치시고 흉악군도 고치시고 고치신다. 그 19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또 이 사역을 해오고 지금도 소망교 사역하면서 또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부족하지만 또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피눈물의 이야기들을 또 책으로 담았습니다. 제가 책팔로 온 게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미리 여기 보내셨더라고요. 보내셔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으면 아주 싸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여러분도 어떤 순간도 대한민국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붙잡힌 성령의 능력으로 남아있는 생애를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밤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다시 만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가슴에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 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